13화에서 최승효가 밝은 표정으로 배성유에게 다음 주 일정에 대해 물어보려고 해요. 최승효가 배성유에게 매년 열리는 건축가의 밤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가 디자인한 건물이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됐다고 말해요. 이 소식을 들은 배성유는 기뻐하며 축하해줘요. 최승효가 계속해서 그날 시상식이 있어서 내 교수님과 동료 건축가들도 참석할 거야. 명우도 올 거고 라고 말해요. 그러고 나서 최승효가 배성유에게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라고 해요. 하지만 배성유는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대답해요. 배성유가 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계속 말해요. 그러자 최승효가 우리 관계가 부담으로 느껴져 또는 아직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야? 라고 질문해요. 배성유는 그건 이유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최승효는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숨기고 싶다는 건 이해해. 하지만 밖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해요. 배성유가 세상이 좁아서 나와 동진이랑 너의 직원 나윤도 서로 아는 사이야. 그리고 그 파티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. 우리 가족들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너랑 함께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해요. 그래요 친구들. 배성유는 가족에게 자신의 관계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매 순간 조심하고 있어요. 최승효의 표정이 조금 슬퍼지자 배성유가 그걸 눈치챘어요. 상황을 이해하고 배성유가 너 화났어? 라고 묻자 최승효가 아니 라고 대답해요. 하지만 최승효의 표정을 보니 배성유가 그에게 아니 라고 말한 덕분에 최승효가 조금 슬퍼진 걸 깨닫고 사과해요. 배성유가 이렇게 사과하는 걸 보면서 최승효도 자신이 배성유에게 큰 소리로 말한 걸 깨닫게 돼요. 그래서 최승효도 배성유에게 사과하면서 나는 안 화났어 정말로 네 결정을 존중해 라고 말해요. 하지만 배성유는 여전히 최승효가 자신과 파티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 느껴요. 자 친구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? 배성유가 최승효와 함께 파티에 갈까요? 아니면 안 갈까요? 그리고 배성유와 최승효가 가족들에게 이 관계를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을까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안녕!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해요.